셀프 업데이팅 맵 기술은 자율주행 로봇과 딥러닝을 활용한 실내지도 최신성 유지 기술입니다. We noticed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today's map. It's that many points of interest are not up to date. 기존에는 사람들이 이 정보들을 항상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수작업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기계가 스스로 업데이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실내의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촬영하게 되면은 딥러닝을 이용해서 영상의 어떤 특징을 추출하게 되고 We train a network to determine if two input images which are photos of the same place at different moments determine if these images are showing the same point of interest or not.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구름 모양으로 이런 생긴 부분이 딥러닝이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을 보고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렸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POI 체인지가 일어났으면 핑크색,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파랑색을 나타내도록 했고요. 실제로 저희의 알고리즘이 판단을 할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기둥이나 천장 혹은 이런 바닥 같은 부분은 다 노이즈, 잡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거되는 게 알고리즘의 성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직접 일일이 하던 것을 기계가 자동적으로 할 수 있으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이고요. 간판이 아닌 다른 정보들을 인식하는 작업을 조금 더 진행하고 싶고요. But the outdoor case is a bit more challenging. This is due to different lighting condition and different weathers.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잘 풀어서 실외까지 알고리즘을 확장하는 게 저희 앞으로의 목표입니다.